이번 시간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버전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버전 관리에서 버전이란 말은 변경 사항을 의미합니다. 즉,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의 변경 사항을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되고, 한번 작성되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수정이 되죠. 바로 그런 수정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필요하면 과거의 상태로 돌린다거나 과거의 상태를 열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버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아주 간단해서 뭐 별로 설명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를 이렇게 드라이브 폴더를 열고요. 여기다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해서 텍스트 문서로 수업 목록이라는 예, 텍스트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자, 여기 제 컴퓨터에다가 생성을 하니까 바로 수업 목록이란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럼 이 파일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버전 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걸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이 팝업이 뜨고요. 이 현재 버전은 23시 53분에 egoinging 리라고 하는 작성자가 생성한 파일이 이 현재 버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수업 목록 파일을 열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변경해 볼게요. 자, HTML, CSS 라고 입력하고 이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했고요. 이 수업 목록에서 이렇게 화면 오른쪽으로 보내보면 이 파일이 언제 수정됐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으로 갱신이 된걸 제가 확인했고요. 여기서 버전 관리를 선택하면 아까는 한 줄이었는데 두 줄로 바뀌었죠. 자, 여기 있는 요 23시 54분에 수정된 버전이 방금 제가 수정한 HTML, CSS에 대한 내용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 항목을 클릭하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이전에 있었던 23시 53분에 수정했던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메모장을 열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내용이 없죠.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HTML, CSS 이 부분을 또 추가를 해볼게요.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라고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라는 파일이 반영됐으니까 여기 체크로 바뀌었네요. 자, 여기 있는 수업 목록을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버전 관리를 눌러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항목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요 제일 위에 있는 현재 상태를 한번 볼까요? 수업 목록을 클릭해보면 자, HTML, CSS, 프로젝트 관리,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4개의 항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수업 목록을 클릭하고 버전 관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이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 HTML, CSS만 있는 그 수업 목록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옛날 상태로 이 문서를 돌리고 싶다면 이 파일을 예,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파일하고 다른 이름 저장하게 하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로 간 다음에 여기 수업 목록 점 텍스트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로 저장 명령을 내리면 이 파일이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 목록 점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 CSS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했던 거 이전 버전으로 돌아간 거죠. 정확하게는 이 HTML, CSS라는 내용이 최신 버전이 된 겁니다. 예, 지금까지 버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